한 방울만 더. 부족해. 더 주세요. 밤새 한 잔. 패션을 사랑하는 리차드 빈티브의 100만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리차드 빈티브의 이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던져주시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가방 광고 아모스트 블루. 리차드 빈티브의 첫 광고 가방 광고 축하합니다. 아, 가방 광고를 위해서 제가 어여쁜 친구 두 명을 제가 미리 섭외를 해놨습니다. 아, 오늘 진행이 왜 이래? 반가워요. 아, 내가 새해라서 긴장을 많이 했어.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메고 다녀요, 이 가방. 왜요, 왜요? 그 엑소 팬분들이. 아, 제 팬분들? 네, 에? 뭐, 뭐 하는 거예요? 잘라주세요. Almost Blue. 여기에 맞춰서 이제 너희들을 내가 이제 스타일링 해줄 거야. 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거저 먹는 거네. 나도 내가 코디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 아, 우리가 굳이. 뭐야, 나는 자리 보실 수 있지. 아, 리차드 팀에 내가 코디하지. 아, 어, 그럼 새 학기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 이런 가방은 필요 없어요. 그래요? 갑시다. 갑시다. 여기가 이제 무신사 테라스 이제 샵. 진짜 이쁜 거 진짜 많구나. 왠지 유비가 생각나는. 왜 유비가 생각나지? 근데 지금 이거 볼 땡 아니고. 네. 윤서는 평소 어떻게 입냐? 워낙 좀 미니멀이긴 하죠. 교진이는 원래 이렇게 입잖아. 그럼 내가 일단은 교진이 먼저 맞춰줄게. 일단은 이 하얀색 가방이지? 그럼 가방에 맞춰서 러블리하게 한번 가볼게. 너 하이실 좀 가자. 가방 레이어드라고 알아? 교진이 이거랑 키랑 맞으니까 이거 하나 해. 윤서가 키가 몇이지? 저 77입니다. 너 이런 거 입으면 크롭으로 떨어지냐? 바지가 다 어. 짧아 여기가. 너 건 다른 데 가봐야 될 것 같아. 너는 위아래를 추리닝 셋업으로 가되 액세서리 같은 걸 많이 하고 싶어. 아, 좋아. 아, 뭐 내가 다 하지 뭐. 그냥 마음에 들어요? 어, 일단 이것만 했으면 심심했을 건데 모자로 핀... 가방. 가방이 너무... 가방 예쁘지? 네. 가방을 진짜 베이스로 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우리 윤서를 코디할 때 위아래 하얀색 셋업으로 가고 연보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봤고 밋밋하지 않게 뭐 액세서리로 뭐 줄 달린 이렇게 안경으로 한번 코디해 줘봤고. 아니, 어떻게 좀 마음에 들어? 네. 애들이 리액션이 시원찮아요. 아까 지금 난리였는데? 아까는 좋다고 막 그랬는데? 난리가 아니지? 다시 해주세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들어요? 와, 너무 잘해요. 진짜. 어, 그치? 야, 와, 나 오늘 잘했어? 어, 최고야. 잘했어? 어떻게 이런 옷을 만들 생각을 다 했어? 뭐 내가 뭐 다 한 건 아니고 이 가방이. 그치. 가방이 한몫했지. 가방이 최고지. 뭔가 승이 안 차 보이시는데 지금? 뭔가 승이 안 차. 제가 만족이 안 돼. 내가 만족이 안 돼. 예. 게다가 이 가방이 또 좋은 게 수납 공간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런 데에다 우산도 꽂아가지고 할 수 있고. 갑자기 캐리어가 뭐냐 생각하죠? 네. 여행 많이 가요? 네. 아, 뭐 이렇게. 뭐? 우와, 우와. 이거 알아요? 어,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언제 이렇게 메고, 뭐, 언제예요, 이거? 알죠?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에어팟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케이스를 달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수납 공간이 엄청나요. 노트북은 뭐 물론 향수, 팬티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가방이 또 새학기 가방이다 보니까 교복에도 어울린지 한번 봐야 돼요. 트렌디한 가방. 전 이런 게 있으면 눈길 한 번은 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롭다. 올머스트 블루 가면은 디자인이 많이 있어요. 아, 만족을 하신 건가? 오해요? 괜찮나요? 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올머스트 블루와 함께 가방 광고 촬영 한번 진행해봤고 두 게스트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리차드 빈티비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조회수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 가방까지 이거 튀어!